와. 네. 역시 리즈싱어의 우리 김보성 가수의 소리도 멋졌지만 특히 해근 이경훈님 너무나 아름다운 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박소라 단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한복이요 이 옥스퍼드 사전에 한복이라고 기입된 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한복이라는 말을 외국인들이 안 하고 기모노 코리아라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우리 한복을 교묘하게 자기네 옷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기모노 코리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당당하게 사전 동안 전 세계에서 한복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우리의 전통 의상으로 늦게나마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에서부터 통일신라, 고구려, 그리고 백제 모든 가야의 문명을 오늘 이 스토리텔링의 패션 위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의 한복을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아재리아 한복쇼예요. 네, 또한 산업법인 세계의 태권도 통화연맹과 국제 상립대회 국회의원 주말 무대에서 아재리아 공주 한복 패션쇼는 우리나라 최초로 선을 보인 국회의원 주말 무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이런 데서는 한복쇼를 많이 봤지만 이 태권도의 메카 국기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네, 한복에 나타난 전통 문화의 상징성과 조형도 그리고 전통 한복을 재해석한 이문주 네.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상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부채춤 부채가 분실돼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디자이너분들, 모델분들 준비하는 동안 잠깐 부채춤으로 시원하게 지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여러분 부채로 시원하게 춤을 보여드리고 나서 아재리아 패션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통화연맹이 예전 매너가 좋지 않고 관람객도 또 다시 돌려주는 그 매너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춤 감상하시고 세계적인 우리 패션 모델들의 한복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춤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He showed you a great performance. It's an honor to be with Taekwondo.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Thank you.
있어요. 네.